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청나라 6대 황제 걸륭제는 강희제와 더불어 청나라 태평성대를 이룬 뛰어난 황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광활한 영토 확장은 물론이고 경제와 무역, 상업의 발달로 유라시아 대륙의 대제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걸륭제는 강희제와 달리 많은 부분이 미스테리에 쌓여 있습니다. 출생지 미스테리, 생모 미스테리 등 많은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황제의 경우는 출신이 통치 기반이나 업적과 연결되다 보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걸륭제가 달리 기록을 세운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그가 청나라 역사상 25세에 즉위하여 89세에 사망하기까지 60년 이상을 집권한 최장수 황제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에 대한 민간 전설이 상당히 많이 전해집니다. 그중 하나는 그의 수많은 부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걸륭제는 3왕 후 5왕 귀비, 7비, 6빈, 3귀인 등 29명의 처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황후와 관련된 일화가 유명한데 하나같이 미스테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928년에 황실 무덤이 도굴되었을 때 발견된 유골로 어느 정도 풀린 것도 있습니다. 걸륭제의 첫 황후는 푸차씨이고 두 번째 황후는 개황후로 잘 알려진 호이파나라씨, 세 번째 황후는 영비로 흔히 지칭되는 월기야씨입니다. 첫 황후였던 푸차씨는 옹정 5년에 15세의 나이로 훗날 걸륭제가 된 17세 홍력의 정실이 되었고 걸륭제 2년에 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녀는 막강한 명문가 출신으로 성정이 어질고 소탈했을 뿐만 아니라 효심이 지극했고 걸륭제를 지극정성으로 보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걸륭제가 크게 알아 100일을 쉬어야만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00일간 침실 밖에 거주하며 그를 보살핀 후에 합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걸륭 13년 걸륭제의 동부 순행 중 귀경길의 덕주의 용주에서 3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걸륭제가 귀경길의 용주에서 연회를 열었는데 황후에 옳게 되는 여인이 같이 자리를 했고 걸륭제가 그녀와 불륜 행각을 저질러 푸차씨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푸차씨가 물놀이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배 위에서 감기에 걸려 죽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황태자로 지명되었던 그녀의 아들마저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연유로 죽었건 그녀에 대한 걸륭제의 애정이 변함없이 애틋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걸륭제는 9일간 하루 3번 그녀의 제사상을 차리게 했고 4년간 100번이 넘는 제사를 지냈으며 그녀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담은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죽은 지 100일 이내에 머리를 깎은 관리들을 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에 관한 것은 영원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황후는 푸차씨 사후에 승격된 개황후로 호이파나라씨입니다. 그녀는 걸륭제가 황제였을 때 측실로 들어온 여인이었는데 만주족 최고 가문 출신은 아니었다고 해도 역시 집안이 상당히 좋았고 성격 또한 새로운 황후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흠잡을 데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걸륭제가 즉위한 후 한비로 봉해져 아이를 셋이나 낳았고 처음에는 걸륭제와 사이가 좋아 황귀비를 거쳐 황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황후 역시 미스테리한 죽음의 당사자입니다. 걸륭 30년의 걸륭제는 남순을 했는데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날 밤 개황후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걸륭제의 냉대를 받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일련의 사건을 촉발시킨 원인이 설마 무성할 뿐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걸륭제가 남순 중에 기생들과 향락을 즐기다가 들켜 황후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삭발을 했다는 말도 있고 걸륭제의 지극한 총애를 받고 훗날 셋째 황후가 된 월기야 씨의 급격한 승격으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만주족 관습에 여자가 머리를 자르는 것은 남편이나 집안 최고 어른이 운명했을 때나 하는 일이었기에 걸륭제는 자신에 대한 저주의 표시로 받아들여 극도로 분노하여 그녀를 자금성으로 먼저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녀는 냉궁에 유폐되었고 49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걸륭제는 황후의 부음을 듣고도 그녀 소생의 황자에게 황후가 아닌
황기비에 해당되는 상례를 치르라고 명했을 뿐 여전히 수렵장에서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걸륭제는 개황후를 그린 초상화를 모두 불태우거나 얼굴을 고치게 했고 개황후에 대한 처사가 부당하다는 대신들을 파면시키거나 옥살이를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걸륭제의 총애를 잃은 연유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걸륭제의 세 번째 황후는 영비로 알려진 월기야 씨로 만주족이 아닌 한족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걸륭제보다 16살 아래였고 첫 황후 푸차씨 밑에 있던 궁녀였는데 걸륭제의 눈에 들어 측실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이파나라 씨가 개황후가 되었을 때 영비였던 그녀는 귀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걸륭제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고 10년간 사남이녀를 연달아 낳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측실들 중에서 그녀만큼 많은 자식을 낳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걸륭제는 그녀를 일찍이 황기비로 승격시키고 싶어 했으나 법통상 황후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새로운 황기비를 책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걸륭제는 이 문제로 개황후와 갈등을 일으켰고 이것이 개황후의 삭발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비는 개황후가 유폐된 후에 황기비로 승격되어 육궁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걸륭제가 아무리 영비를 총애했다고 해도 그녀는 살아생전 황후로 승격되지 못했는데 이미 말한 것처럼 한족 출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49세에 죽었는데 역시 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병사설, 독살설 등 많은 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에 대한 사인은 150여 년 후인 1928년 황실 무덤이 독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뼈가 발견되면서 밝혀졌습니다. 죽은 지 150년이 넘었지만 그녀의 뼈는 전혀 썩어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녀의 뼈에는 많은 독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그 독소는 진사, 즉 황화수은이었습니다. 진사 때문에 그녀의 뼈가 부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독살당했을까요? 아니면 수면에 좋다고 본인이 먹었던 걸까요? 당시로 돌아가 보면 보잘것없는 한족 출신의 측실 하나가 걸륭제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 다른 측실들의 시기와 질투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운이 좋았다고 한다면 그녀는 출신 때문에 황후가 되지 못했어도 황기비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과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불행이라고 한다면 살아 생전 자신의 아들 옥념이 가경제로 즉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박복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가경제로 즉위한 그녀의 아들은 그녀를 효의 순왕으로 추존했고 그녀는 사후에 황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